자, 대항시대 오늘 12일차입니다. 12일차. 자, 퀘스트 동선을 좀 써봤는데 일단은 리스본에서 고대 로마 오현제라는 딱 3랭크네. 퀘스트를 받을 겁니다. 고대 로마 오영제. 왜 이렇게 안 나오노? 잠깐만요. 새끼가 내오면 똥 놓고 그래. 고대 로마 오현제. 를 찾아야 되는데 없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만요. 좀 찾아보고 합시다.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나왔다. 이탈리아 때문에 안 나왔나? 자, 고대 로마 오현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로 가죠. 이게 딱 3랭이어가지고 뭘 더 못 받겠다. 그리고 서구로 가세요. 성직자의 지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성직자의 문서인가? 종교책을 따오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나이지. 성직자의 문서. 키니스 모스크 저겁니다. 바로 저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지 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신약성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신약성서 그게 종교학을 플러스 이해해주는 데다가 내고도가 20이 나요. 한동안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비스케임 아니네. 두세 개 얻어놓으면 한동안 쓰겠죠? 잘 나오네. 체니스가 취리크령이구나. 계량도 1,000만 원? 나쁘지 않네. 불필요한 거, 교복. 노로이 두고 저것도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쥐약 필요 없고. 피니스로 갔다가 나폴리로 갑니다.
전투 명성이 모험 명성에 비해 2배 이상이네요. 한동안 이동할 겁니다. 구간 신뢰도가 50이 되면은 배를 태울 수 있어요. 리니지 M 유저 40분 만에 500만원 날려. 야, 휴대폰 게임에 500만원은 왜 지르죠?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나? 아님 지능이 떨어지나?
자, 트위니스입니다. 아우, 잠온다. 여기 랜드리 여기 있었구나. 저기네요. 신약 성서가 나왔습니다. 종교학 플러스 2죠. 지금 우리가 부스터를 찾기 때문에 우리 종교학 스킬이 6입니다. 6. 나폴리로 가죠.
쭉쭉 늘어지지. 학자한테 가는 거죠? 잠깐만요. 뭐지? 아, 오늘 왜 이렇게 늘어지지? 엄청 늘어지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이 당시면 나폴리는 나폴리 왕국? 나폴리 왕국인가? 시칠리 왕국인가? 잘 모르겠네.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보고하고 일단 신약 성서들 남는 것들은 다 은행에 넣어버리고요.
다음에 보고하고 자, 이번에는 퀘스트를 뭘 봤냐면요. 일단 명부의 왕이라는 퀘스트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신상이라는 걸 받을 거예요. 둘다 살로니카로 가는 퀘스트라 가지고 보자. 둘다 살로니카인데 헐? 안 하고 가나? 좀 기분이 찝찝한데? 아, 뭐 하나? 자, 살로니카로 갑니다. 얘는 뭐지? 그냥 싸우는 건가? 아니면 퀘스트인가? 자, 갑시다.
잠시만요. 하다가 명부의 왕이고. 하데스인가 보죠? 명부의 왕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그리스 신상. 둘 다 비슷한 위치에서 발견되네요. 발견도 비슷하고 가는 것도 비슷하고 받는 것도 비슷하고.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 저녁에 온다며. 아, 담배 피는 시간이라고? 휴직 시간이네. 일본 회사이지 싶은데, 흡연자가 담배 핀다는 핑계로 쉬는 시간이 이제 담배 안 피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배 안 피는 비흡연자한테 흡연자에 비해서 연차 휴가를 6일인가? 더 준다 뭐 그런 회사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최근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 담배 핀다는 핑계로 많이 쉬는데 비흡연자들은 그 담배 핀다는 핑계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일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 수업 들어요? 네. 아, 뭐 만드세요? 여기도 발사들이 좀 있구나. 여력이 되면 여기서 올려도 되겠다. 되긴 하겠다. 겔리도 있고. 유하요?
그러니까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뭘 그리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기법으로 그리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살로니카. 살로니카. 올빼미 부엉이 고래. 평화롭네요. 젠가 보네요. 퀘스트 둘다 얘하고 대화하는 거구나. 나 찾으러 갑시다. 네, 그래요. 이따 봬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하고 요 지역에 발견물들이 있을 겁니다. 잡은다. 저기 멀리 있는 게 먼저 뜨네요. 하지만 가까이도 있습니다. 헤라상. 하데스. 하데스하고 헤라는 서로 어떤 관계지? 헤라가 제우스의 와이프고 하데스는 제우스하고 형제니까 형수님? 제부? 아, 제부가 아니구나. 헤라 입장에서는 뭐지? 도련님?
그렇게 되나? 자, 우리는 이스탄불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아테네에서 이스탄불 쪽으로 들어가는 퀘스트가 있나? 좀 찾아볼게요. 있으면은 받아가는 게 좋은 거 보지? 봅시다, 봅시다. 이스탄불, 이스탄불. 흑해 북서 쪽. 고고학 7짜리 퀘스트가 있긴 한데. 탐색 오랭, 그 다음에 자물쇠 오랭이다, 근데. 고고학은 랭 맞출 수 있는데 자물쇠가 안 되네. 봅시다. 아나트리아의 고대 문명이라는 퀘스트가 있군요. 아테네 틀렸다 합시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나트리아의 고대 문명이고, 뭐 이왕이면 한꺼번에 하는 게 좋으니까. 없네. 없어. 아나트리아 반도의 고대 운명을 전하게 하겠습니다. 아나트리아반도의 고대 운명. 둘 다 보고 있고. 요거죠. 자, 학자 보러 갑니다. 학자. 책도 읽어보란 소리도 안 해.
직잘문서. 요런 것들이 자물쇠 따기 랭크를 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 지금 같은 지도잖아, 그죠? 야, 씨, 붙게네, 대화냈네. 잠깐만요. 치. 큰일 날 뻔했네. 트리크 서쪽 해안 들렸다가.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에도 서안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을텐데 왜 게임에서는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밸런스 때문에? 어딜까요? 아 참. 어디지? 이쪽일 수도 있겠다.
북쪽. 어딘지 가늠이 안 되네. 맵 끝이었구나. 되게 멀리 오네. 초기 영집 방이란 게 나오네. 초기형 지팡이 뭐지? 상인용인가? 회계 사교 회계 올려주네요. 회계 올려치기하나 그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선물로 주면 되겠네. 그냥 자, 흑해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흑해로 치나? 여기 흑해로 안 치지? 현민씨 말대로 내가 그 발티에로 갔다가 내가 현민씨한테 속았다는 걸 걔라고 되게 빡쳤었지. 이게 해역토벌을 통한 이제 굴랩은 시간이 중요한 건데 발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때려치고 나왔지. 그래서 런던에서 발사선 잡으면서 일단 20은 넘겼고 20은 넘겼고 이제 랭업을 좀 해보려고. 태양의 부족을 캐야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글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호술가나 그런 거는 괜찮아요. 태양의 무적 쓸 거기 때문에. 여튼 처음에는 그래서 어중간할 때는 태양의 부족 같은 거 없을 때는 휘역토벌은 리스본이나 아니면 뭐 런던처럼 바사선 나온 데가 제일 낫다라는 걸 체감했었고 근데 그 발사선을 통한 레벨업도 효율이 좋은 게 한 20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20 이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20 이상으로는 필요 경험치, 레벨업 할 때 필요 경험치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사선 잡으면서 막 200마리 치거나 그런 건 힘들잖아. 걔들은 또 하나씩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얘들 잡고 켜야겠죠, 그죠? 역시 무시하네. 그거 하려고 퀘스트 요 깨고 집어 갈 겁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유권자들한테 실망했다고? 미친놈 아니야.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실망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해역조사나 육지조사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못 건데 뭐 그때는 하루종일 걸어다닐텐데 걸어다녀야 될텐데 뭐 어떻겠어. 아휴 아나톨리아 고원의 북서부 그니까 이쪽 아닐까요? 천마의 깃털? 천마의 깃털은 해역조사가 아니고 지리학 퀘스트 캘 때 동남아 쪽에 지리학 퀘스트 역 같은 게 몇 개 있어. 옛 지금은 그 뭐지? 그 무슨 랜드입니까? 핀란드 발견하는 퀘스트들이 좀 있어서 생겨가지고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핀란드 발견하는 퀘스트가 아니고
그 뭐지? 하와이키 발견하는 퀘스트가 지금의 마르키스 제도를 발견하는 퀘스트가 동선이 역같았어요. 아니면 그까지 이어지는 퀘스트들이 굉장히 별로였는데 그게 이제 지리학 최고랭 퀘스트였고 그랬었었는데 그때 천마의기 들었으면 유용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리디아 화폐 해민씨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안 보고 있나? 분당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닌데? 집에 거기 가? 집에 지하철이 가? 안 가지 않아요? 집이 화성 쪽 아니에요? 저는 잠깐 지도 복사할 아이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나오는 책이 그 지도고 종교학이고 발견물이 있고 이게 헐 이게 뭐야? 아, 나 돌아버리겠다. 목적지를 거꾸로 알고 있었어. 아, 수원까지 가서. 야, 등하굣길이 뭐 그렇게 길어. 아이, 나 돌아버리겠네. 오랭자리 지도가 나는, 그 어디야.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나와서, 세비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또 18랭짜리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5랭짜리 지도가 세비야에서 캐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오는 거였어. 아 아이고 완전히 거꾸로 왔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그 퀘스트 받아서 밖으로 나갑시다. 힘 빠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목적지하고 그 출발지를 반대로 생각했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세비야가 아니고 세비야에서 일로 와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세비야로 간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이스탄불 아니야 콘스탄티노폴리스야. 콘스탄티노플 아닙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족같은 콘스탄티노플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폴리스임.
아무튼 허무하네요. 일부러 지금 리스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나가야 된다 그러는 게 되게 허무하고 멍청하다. 되게 멍청해. 하... 화난다. 화나. 일단 보고부터 합시다. 네, 댓글 차는 방송에 안 올려요. 정신 사나워요, 올리면. 그, 요거, 필요 없는 건데, 전부 다 이거 좀, 선물해버립시다. 안녕하세요. 초기형 지팡이 생긴 게 좀. 뭐가 구의 신이야? 현미지 신학대생이잖아. 그럼 이런. 이도교의 신들 알면 안 되지. 이 시간이면은 뭐 그렇죠. 어디야? 알렉산드리아의 카톨릭 교도들이 그 누굽니까? 그 태양신 믿는 이 교도들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요? 굉장히 못된 짓을 했지. 그 미나 씨가 만났다면서요. 만나봤다면서. 그냥 갑시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뭐야 왜 또 해지래?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그 저혈압이다가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체중이 안 찌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래요. 이밖에 없다는 거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하, 짜증난다. 왜 난 이걸 바꿔 생각했을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왜 난 이까지 왔을까? 왜 난 이렇게 멍청하게. 카이로로 가랍니다. 전기선이 있나? 전기선이 없지. 아, 동생은 같이 만났어요?
감동승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그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웹에서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지. 오늘 잠 엄청 오네요.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그냥 됐어요, 그래. 만나서 그러면 잘 놀다 갔어요. 잘 놀다 갔어요. 아이고 참 허무하다. 왜 난 이까지 왔을까? 잘 먹더라고. 잘 먹는데 살이 그렇게 안 찐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난 많이 찐데. 얘 그냥 먹다 갔어요. 먹다 그냥 헤어진 거야. 오늘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에 한 10배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다. 보자. 부캐 화면이. 젊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본인 체질일 겁니다, 그 사람. 평소에도 이제 그 들으니까 많이 먹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몸이 좋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 좀 걱정됐던데.
발주노는 많으니까 뭐. 근데 어떤 기계로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거는 만난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나가셨나? 그래도 20몇 회니까 이런 데서 강습당하진 않네요. 편하게 하겠다. 조금이라도. 지중에는 문제없이 다닐 것 같다. 바깥은 모르겠는데. 시큰 카이로까지 오면 그냥 카이로에서 그냥 끝내면 되지. 굳이 알렉산드리아로 왜 또 보내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쳐 읽어야 되는구나. 사원 지도 조각 간디아 속쪽 하지 말자. 포켓 안 봤죠? 포켓 안 봤네. 피라미드 발견하러 갑니다. 피라미드 발견하러 갑니다. 여기 2차 필드에 있어요.
뭐냐? 스핑크스네? 앱등이 새끼들은 대가리가 없나? 왜 이러지? 야,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멀었나? 여기네. 가자 피라미드입니다. 개머네요, 개머로. 개머로. 나중에 태양의 부적 쾌로 올 때도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엄청 멀네. 엄청 멀어. 이거 발견한 시간이었으면 벌써 리스폰 갔겠다. 벌써 갔을 것 같아. 알렉산드리아 돌아옵니다. 이제 동지중해를 탈출하죠. 왜 도출 다 안 펴고 있니?
밖으로 나가는 퀘스트가 있으려나? 안녕하세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많을까? 에이렌의 서버는 거의 없고요. 다른 서버들은 좀 있을걸? 에이렌은 좀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내가 지금 체감하기에도 그렇거든요. 다른 서버는 조금 있답니다. 그냥 다른 서버로 해보세요. 하시려 그러면은 다른 서버로 해보시고, PK 서버라서 좀 걸리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 많은 데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접었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에이렌으로, 에이렌으로. 저도 지금 에이렌인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많이 없어. 뭐 시간대가 지금이라가지고 오후 시간대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게 절대적으로 체감이 될 정도예요. 참고하십시오. 우르?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갑시다. 자, 세비야로 직항합니다. 세비야로 합니다. 아이씨, 거의 2시간 날렸네. 거의 2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날렸네. 아휴,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짓일까.
잠깐만요. 저 물 한 잔만 좀 오게 물 한 잔만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멀다. 씨. 갔다 와도 아직 한참 남았네. 괴혈병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폭이라는 서비스가 괜찮은 것 같네. 월 7,500원에 TVN 제외 다시 보기 무제한이다. 외국 드라마들도 많고 애니메이션도 있다 라고 하네요. 신기한 게 많이 생기네. 옛날에 넷플릭스를 처음 알았을 때도 상당히 좀 많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기로 또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신기하네요.
마지막이다. 병 같은 거는 기양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귀찮아서 시간도 아깝고. 자폐증인 애가 태어나는 게 그것 때문이다. 그 신생아의 뇌 침투하는 바이러스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엄청난 발견인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면 그 애들이 적어도 이제 그걸로 인한 자폐증 겪진 않을 거라는 의미고, 그다음에는 상당히 자폐증의 원인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아마 큰 변인을 없애는 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자폐증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나 애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신발부사지인데 무슨 저런 소리가 나지? 아무튼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앞으로를 위해서는. 세이렌에다가 괴뢰병이다. 죽이네.
괴뢰병은 회복됐는데 여전히 세일이는 시발한 그 섬에서 멀어졌는데도 계속 나오네요. 블루투스 같은 걸 블루투스 같은 걸지도 모르죠. 아니다, 원거리니까 블루투스가 아니겠구나. 아직 보고 계셨군요. 보고 있으면 얘기나 좀 하세요. 사람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드디어 해방됐다. 드디어. 거의 다 왔네요. 네, 다 와갑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미 없는 말씀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되진 않습니다. 사실 좀 덜 지겨운 거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새로 시작하면 또 재밌을 거예요. 옛날에 접은 건 뭐 때문에 접은 거였는데요. 이유가 뭐였는데? 고대 서적의 지도고요. 세비야에서 캐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씨, 오늘은 뭔가 날이 아닌가 보다. 잠깐만요. 잠깐만 좀.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선행 퀘스트가 있는데, 그 선행 퀘스트가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의 성립이라는 퀘스트고요. 나폴리에서 살로니카로 가는 퀘스트네요.
그니까 세비야로 오지 말고 나폴리로 왔을 나폴리로 가서 선행쾌를 하고 왔어야 됐다. 선행쾌를 하고 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이스탄불로 간 것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따위지 오늘? 와 이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뒤로 넘어져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 아이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건 아니지 정말. 와 이건 아니지. 이건 코나라크 타운이고 이건 정말 아니지. 제노바 쪽으로 가는 퀘스트가 있을 겁니다. 나폴리 가는 게 있네요. 정말 어이가 없군. 정말 어이가 없어. 하, 정말 어이가 없네. 아, 이건 정말 아니지. 아, 이건 정말 아니죠. 이거는 계속 느린데. 배라도 빠르면 배라도 빠르면 좋을걸. 이게 뭐야 도대체. 아이고 뭐요? 저런 거라니? 거점 등록 그런 거 할 수 있, 그런 거를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거점 등록. 거점 등록 10만 원 들긴 하는데. 아,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내가 그 처음에는 좀 짜증났었었는데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내할 만해. 제일 역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모험하다가 뭘 빼먹고 오거나 그런 경우. 그니까 제일 역같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역같죠. 자 나폴리로 갑니다. 다시 갑니다. 그것도 아무런 퀘스트도 안 받고 아니면 퀘스트 하다가 그 뭐예요 대화 하나 까먹고 안 하고 아니면은 뭐 하나 빠뜨리고 오거나. 나폴리 가서 살로니카까지 가서 그거 하고 퀘스트 깨고 거점 회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따 저녁에 다시 하든지 하면 되겠다. 도저히 지금은 역같아서 못하겠다. 와 시발 뭐 이게 참... 아휴 씨.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아, 주머니가 없습니다. 졸리거나 그런 것보다 좀 짜증이 나. 뭐가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지. 그니까요, 지금 나폴리는 엄청 먼 곳이라고 나한텐. 저는 그가 납니다. 저는 학교 안 갔어요. 이거 그냥 카락입니다. 카락. 상점제 카락. 원래 하던 캐릭은 그냥 넣어놓고 그 새로 이제 방송용으로 하나 키우는 거라 가지고 최대한 한번 자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돈은 이제 그 어딥니까? 그 본캐에서 지원받고 부스터 몇 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이 뭐죠? 뭡니까 이거? 발주서 지원받고 그렇게 하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지원받아도 불편하게 마찬가지네요. 얘라이 씨, 뭐 또 교열병이냐. 나도 이제 별로 그게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방송용으로는 새로운 게 필요했어요.
모험물 한, 그 발견물을 한번 얼클해보자. 막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거라가지고. 범씨 안녕하세요. 칼리아리에 잠깐 기항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발음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과하게 했다 그래요. 리멤버를 리엠부라고 했다고? 외국인 새끼들이 그렇지 뭐. 양놈들이잖아. 이해해주세요. 구독자가 최근에 1900명이나 1550명쯤에서 멈춰 있었었는데 갑자기 오늘 64명인가? 올랐어. 무슨 일일까?
회계 스킬은 그렇네. 습득 장소가 없네. 원래는 이게 기본 스킬이 아니었는데 바디랭귀지가. 바디랭귀지 배우려고 그러면 상업 레벨이 20인가 필요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AI가 요즘은 쉬워졌지. 외놈 토타로하고 나폴레옹 토타로는 그렇죠. 다루는 영역이 짧잖아. 아 나폴레옹은 그리고 참 나폴레옹은 엠파이어는 내가 온갖 지역의 온갖 팩션들을 다 해봤었었는데 근데 나폴레옹은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안 했어요. 내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그 4개인가? 팩션이 있잖아. 5개인가?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대프랑스 동맹 그 4개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거 외에 내가 안 했거든. 대신에 이제 나는 그걸 했지. 반도전쟁 그 DLC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가 했죠. 반도전쟁 캠페인은 유튜브에 국내에서는 나 말고는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캠페인 자체도 이제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도 아니고. 근데 난이도는 있고 난이도는 나름대로 있고 재미도 있어요. 이미 지나갔잖아. 지나간 건 아니에요. 나폴리 교회 북동쪽 빨간 꽃 근처랍니다. 경고병이 좋긴 한데 근데 자전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가지고 나는 자전을 주라 하니까. 잠깐 북동쪽이라고? 여긴가 그러면? 잠시만요. 찾아보고 시작하지 뭐. 봅시다. 아 저기네. 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기 저격 수가 있을 때 저격을 최대한 안 당하도록 해야지. 최대한 안 당한도 최대한 이제 안 당하도록 해야죠. 그런 방법밖에 없죠. 저격수들도 사실은 이게 몇 대씩 맞으면은 위력적인 거지.
몇대 안 맞고 그냥 한 대만 맞고 시작하는 거면은 사실 그렇게 또 위력적이진 않아요. 이 교전 상태에서요, 접근 중에 맞는 것보다 교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격수들한테 이제 아니면 경보병들한테 전열보병들 사이에 어떤 딜교환이 아니라 경보병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손실이 교전 손실이 발생할 때 그때 그게 좀 큰 타격으로 다가오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격수로만 싸우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열보병하고 잘 보조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경보병에 의한 타격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해줘야겠지. 전열보병들끼리 그거 할 때, 교전할 때 우리가 그걸 잘라버린다든지. 보자, 포큰 네로상은 깼죠. 그 다음은 그리스 신화의 성립인데 요즘 나폴레옹이요? 그리스 신화의 성립이라는 퀘스트입니다. 아테네를 거쳐 아주 살로니카로 가든가? 아테네로 건너합니다. 어려울걸?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 해보는 거야? 외놈은 그러면은 어려울 거예요. AI가 되게 역같아. 외놈은 후방이 자꾸 상륙하려고 그래.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 다 바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그 뒤쪽에 상륙하려는 새끼들 때문에 좀 많이 짜증날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할 거면 해봤으면은 그 외놈 원본 캠페인을 사지 말고요,
그 뭐죠? 무진전쟁 캠페인을 사세요. 사무라이 몰락. 그걸 사가지고 총싸움을 해봐요. 그게 아마 훨씬 재밌을 거예요. 나폴레옹하고 비슷하거든.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아, 시기적으로는 훨씬 나중이구나. 한 7, 80년 뒤니까. 우리 스기 갱신, 다케다 신겐. 다케다 신겐은 무전 신현이었고, 우리 스기 갱신은 한자로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읽지? 아, 상삼겸신. 상삼겸신. 겸신. 저 양반 이름 이상해. 기병? 좋은가? 조금 좋을걸? 근데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잠깐만요. 일적으로 뭐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응? 왜 또 보내셨지? 네. 밥 먹고 오면 방송 끝나 있을걸. 이번 달은 카드 값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자, 대내입니다.
맞죠? 바로 갑니다. 살로니카 교회로 합니다. 카드를 얼마 안 썼는데 이 시부랄 것들이. 아이고, 통신비네. 통신비가 5만원이네. 카드값 신용카드값. 이번달 카드값이 얼마 나왔나 보고 있었었는데, 내가 신용카드를 많이 안쓰거든요. 근데 아, 많이 나온건 아니고, 신용카드를 이제 많이 안써서 내가 보통 보통 이제 돈 쓰는걸 내가 체크카드로 해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그러면 따로 결제가 되는데, 이번 달 입금할 금액이 이제 86,000원쯤 되네요. 28만원이면 저보다 많이 쓰시는 건데, 근데 저는 체크카드를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사실 쓰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8만원이 나오니까 좀 빡치네. 왜 이게 8만원이지? 삼성카드 8만원 나오고, 이게 9만원 나오고, PC카드 나는 5만원 나올건데. 돈을 씨발 좀 모으려고 발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빠져나간 돈이 너무 많다. 에휴, 돈을 안 쓰려고 해도 좀 많이 아껴보려고 노력해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빠져나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막 빠져나가고, 쓰고 나서 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카드값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있고. 하... 오늘 지금 방송을 2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정말 아니다. 이거는 뭔가 좀 아니다. 마가시였는지 사실상 아무것도 못했어. 방송 중에 2시간 반 동안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날린 그런 방송이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수가 안 붙었는지. 에휴. 깝깝하네. 돈 내는 생각하니까 깝깝하네.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그니까 안 쓰는데 체크카드하고 합쳐진 금액이, 체크카드는 내가 따로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가는 금액이 많지. 근데 이제 애초에 내 그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난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좀, 다가오는 게 좀 있습니다. 별로. 네. 아무튼 그럼. 이나씨 안녕? 자, 신통기 발견했고요. 회양이 되나? 그니까 난 체크카드로 쓰는 돈이 따로 있다니까. 자, 여기 보면은 회양 후 로그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은 조금 들긴 하는데, 근데 요걸로 이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55분 걸린다 그러니까 요거 해놓고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따가 밤에 다시 하죠. 지금은 도저히 내가 말 못하겠어요. 스트레스 개받는다. 예, 신용카드로 8만. 체크카드로는 나도 많이 써요. 이번 달 많이 썼지 싶은데 잘 모르겠다. 얼마나 하는지. 자, 아무튼 이걸로 방송 종료하고 이따가 밤에 다시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뭔가를 더 할 만한 어떤 그런 정신상태가 아니네요. 오늘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대항해시대의 방송을 지금 십몇칠째 하고 있는데 십몇칠째 하는 것 중에 오늘이 가장 가치없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해. 뒤통수를 세네 번 맞은 것 같아요. 자, 방송 여기 종료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